누가 될지 몰라도 어떤 영원한 어떤 혜빈이 천생연분에게 영상 비지해야 되는 거 아니고 갑자기요? 도대체 어디 있냐고. 제가 저의 미래의 천생연분에게 갑자기? 좋다. 어서 빨리 저와 함께 어머니처럼 이렇게 전 저돌적인 거 좋아합니다. 불도저처럼 나타나서 저 좀 데려가 주세요.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. 나타날 거예요. 네. 이제 이랬으니까 갑자기 이러다가 모레 결혼한다 그럴 수도 있어요. 사람들이 모르는 일이잖아요. 그럼. 저도 사실 늘 그런 운명적인 사랑을 꿈꾸거든요. 그럼. 어머니, 이번에 영화 개봉을 했어요. 네. 그래서 이제 30초 동안 떼어놓고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이제 영화 홍보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릴게요. 자. 영화가 9월 11일 추석 전날 개봉을 해요. 그래서 차승원 씨가 주인공이세요. 한끼 집쇼처럼 이렇게 가족들이 다시 화합하고 사랑하고 이런 그런 코미디 영화거든요. 이 추석에 개봉합니다, 어머니. 영화 해가지고 대박나셔야지. 네, 이번 추석에 개봉해요. 어머님, 아드님이랑 또 며느님 같이 오셔서 보시면 너무너무 좋으실 것 같고 꼭 많이들 보러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예, 감사합니다. 자, 좋아. 예, 예. 야, 힘내라. 힘을 내요, 미스터리. 힘을 내요, 미스터리. 아, 민 이야기네. 예. 힘을 내라, 미스터리. 아버님. 근데 안 끝나요? 아버님 칭찬 안 하시니까 안 끝나는 거예요. 끝나는데.